안녕하세요, 빙빙입니다. 오늘은 레어카인드 X마크 틴트 스틱 전 색상 발색을 준비했어요. 출시한 지는 좀 됐지만 유튜브에 발색 리뷰 영상이 없더라고요. 딱 지금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가볍고 뽀송하게 극강의 지속력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. 제 마음에 드는 만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알찬 지름을 위한 리뷰 시작해볼게요. 레어카인드 X마크 틴트 스틱은 5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. 가격은 18,000원이에요. 세일할 때 삽시다. 립스틱 자국이 묻어나지 않고 매력적인 레드립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틴트 스틱이에요. 이거는 틴트 구매 시 증정되는 제품인데요. 엑스리밋 슬라임 글리터예요. 커다란 홀로그램 펄이 가득한 글리터인데요. 애교살에 포인트로 콕 찍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대신 수량이 한정적이라서 글리터가 탐나는 분들은 따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글리터 예쁩니다. 엑스마크 틴트 스틱 5가지 컬러 중에서 2호 레드 스피릿이랑 4호 락앤레드 컬러는 특수 조명 아래에서 네온 컬러로 보인대요. 페스티벌이나 클럽 같은 데 가시려거든 하나 챙겨가 보세요. 디자인이 얇은 보드마카처럼 생겼어요. 그쵸? 뒤에 버튼을 누르면 내용물이 올라오는 노크식 디자인인데요. 한번 나온 내용물은 다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량만 빼서 사용해야 돼요. 처음 딱 바르는데 질감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매트한데 딱딱한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도화지에 파스텔을 문지르는 것 같이 엄청 부드러워요. 얇고 가볍게 뽀송한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뭔가 레드 컬러 섀도우를 입술에 바른 그런 느낌이랄까요? 바르고 30초 정도 말린 후에 손으로 문질러도 묻어남이 없어요. 티슈로 꾹꾹 눌러봐도 하나도 안 묻어나더라고요. 밀착력과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. 물 마실 때 컵에도 하나도 안 묻어나고 밥을 먹어도 입술 아예 안쪽만 살짝 지워지고 멀쩡하더라고요. 이게 착색으로 인한 지속력이 아니라서 클렌징할 때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하면 또 깔끔하게 지워져요. 그럼 이제 5가지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취향 컬러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. 1호 레드 오버. 가을 웜톤 분들이 왠지 여기서 누우실 것 같아요. 고추장미 폴폴 나는 칠리 레드 컬러예요. 제형이 매트하기 때문에 쓱쓱 문질러 바르기보다는 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야 돼요. 좀 더 부드럽게 바르고 싶다면 다른 좀 더 부드러운 립 제품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틴트 스틱을 발라주세요. 2호 레드 스피릿,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렌지 레드, 코랄 레드 컬러예요. 5가지 컬러 중에 네온 컬러인 2호랑 4호는
다른 컬러에 비해서 좀 더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문질러 발라도 잘 발려요. 3호 레드 코어, 정석 레드. 실패할 일 없는 데일리 레드 컬러예요.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기 때문에 겹겹이 덧발라서 발색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한두 겹 발라서 맑은 그라데이션 립으로 연출하거나 여러 겹 진하게 풀 발색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. 4호 락앤 레드, 핫한 핑크 레드 컬러. 한껏 비비드함을 살리고 싶은 쿨톤 분들은 네, 요 컬러 추천합니다. 저도 4호부터 안색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. 5호 레드 피스톨스, 버건디 레드 컬러예요. 네, 여러분, 이 컬러가 바로 저의 픽입니다. 제가 헤어 컬러를 어둡게 해서 그런지 이 컬러랑 아주 찰떡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름 추천 립, 예쁜 컬러와 극강의 지속력을 가진 레어카인드 엑스마크 틴트 스틱 전 색상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. 궁금한 점 혹은 리뷰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힘 닿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예쁘고 멋진 하루 되시고요.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요. 안녕!